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오늘의 3교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우석입니다. 장 본부장님은 맥주 잘 드실 것 같은데 잘 맥주요? 드시게 생기셨는데 안 좋아하시죠? 저기 오면서 방송을 들었는데 예. 술 얘기만 들어도 쭈이 몸이 쉽지 않은 것 같아갖고. 아, 그래요? 예. 몸에서 저, 잘안 받으세요? 아, 옛날에 많이 마셨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이 셨죠. 뭐, 집에 막, 나갈 땐두 발로 나갔다가 네 발로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한번 뒤었거든요. 술 때문에. 아, 몸이. 예, 그래서 한번 뒤인 다음부터는 거의 입이 안 됩니다. 입에 거의 안 됩니다. 그냥 아예. 예. 이제 뭐, 근데 이 프로님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죠. 저하고도 어제 글로벌 라이브 200회 특집이라 예.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에너지 음료 마셨죠. 에너지 음료. 아, 그거 먹고 진짜 정신이 벌쩍 나갔고, 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 거래입니다, 사실은. 거래, 그렇죠. 5월 31일이, 예, 5월 31일이 삼십이긴 31일이, 합니다만, 네. 예, 5월 31일이 일단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거래인데, 5월에, 오늘 뭐, 올라갈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벌써 이제 5월 통계가 나오고 시작했는데요. 네. 아마도 오늘 그냥 만약에 S&P 500이 강보합 정도 끝난다고 그러면 S&P 500이 보합. 으로 5월 끝나 내내 올 내내. 네네 예. 보합이고요. 다우가 1%대 상승. 나스닥이 1%대 하락. 이게 좀 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린메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바쁘지 않았던? 그냥. 예. 근데 아마 체감으로 느끼시면, 네. 야, 진짜 그랬어라고 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는, 진짜야? 막 보합, 진짜 보합이라고? 막 이렇게. 근데 체감으로 보게 되면 한 4, 5% 정도 마이너스일 거라 생각하지만, 네. 사실 빠져도 1%대, 올라도 1%대, 예, S&P 500은 뭐 그냥 보합 정도 해서 굉장히 시장이, 예,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많이 빠진 분들이나 많이 올라간 분들은 아마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속담에 띄는 놈이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 또 뭐가 있죠? 나는 놈 위에는 없죠. 없습니까? 예. 혹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비트코인이 빠지거든요. 예.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주식은 소위 얘기하는 밈스탁이 좀 강하거든요. 더 세요, 밈스탁이. 밈스탁이요? 밈. 그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방 주식 뭐, 그러니까 AMC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스탑을 아, 보통 그런 거 이제 밈스탁이라고 합니까? 밈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밈스탁이 훨씬 더 비트코인 위에 있거든요. 용기로 사는 주식. 네, 그렇습니다. 용자의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시간에서 많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아, 비트코인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아,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 제가 수요일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점점점 매수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뭐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좀 네. 주의를 요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시장이 좀 어려운데 어지러워지죠. 근데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밈스탁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좀 네. 보겠습니다. 좀 이따 한번 시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나는 것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제 끝난 거쭉 보게 되면 빅테크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술주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1.89% 올라온 거 다행스럽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강합니다. 포드나 GM.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대략 다 올라오는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금융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나 보시면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스북이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이 어려운 와중에 페이스북이 어제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찍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뭐가 요즘 그 광고에 대한 성장, 회복, 특히 이제 인스타에 대한 그 광고의 급증. 그런 거 예. AR, 제가 VR 뭐 한다 그러던데 이게 안경 끼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건 거? 오큘러스 같은 거 사실 뭐 아닌데 그런 거는 매출에 기여가 없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직은 없죠. 아직 없죠. 아직은 아직은 없는데. 없지만 물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먹거리라고 볼수 있는데 예.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전철 타시 아 전철 안 타시죠? 이분은. 저는 차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큰 차. 예. 큰 카니발. 차를 예. 근데 그 전철 타시면 한 2, 30대 여성분들이 뭘 보냐면 거의 다 인스타 봅니다. 인스타. 예. 인스타를 막 엄청 빠르게 촥촥 올리시면서 탁 보는데 저도 놀라 예. 올리는데도 다 올릴 때마다 좋아요 누르면서 올리더군요. 와, 아, 그 그분들은 정말 거의
개 가까운 정도에 빠르게 저는 그걸 누르는 못 봤는데 그 와중 누른다고요? 네. 야, 다 진짜. 다 누르면서 올리고 있어요. 약간 과장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댓글 단다고 거짓말하시는 사실 좋아요는 정말 좋을 때 누르는 네. 거죠. 저도 네. SNS 네. 합니다만 야 이건 정말 좋다 할 때만 누르는데 거의 보면서 그냥 다 눌러가면서 네.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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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쓰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그런 거 많이 네, 봤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예. 페이스북 샵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 페이스북에 대한 광고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헤지펀드가 1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페이스북이었거든요. 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광고 말고 다른 뭔가 거?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네, 심지어 광고는 애플이랑 싸우면서 위협도 받잖아요. 페이스북의 그 전형적인 그 사용자 네, 그 한번 뭐 훔쳐보기 광고 이제 네. 못한다고 하는데 프로님 말씀하시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제가 한번 시간 내갖고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네. 주제는 예. 아마존이 MGM 홀딩스 MGM 스튜디오를 인수한 이유가 네. 타당한가가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인데 좀 이따 볼 건데요. 네, 네. 오늘 갑자기 페이스북 말씀하 페이스북은 제가 월요일 휴장 아니겠습니까? 네. 월요일날 휴장 때 한번 제가 한번 그래 주시겠어요? 분석을 해갖고 볼까요?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왼쪽 그림이 뭐냐면 빅테크에 대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익 성장률이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애플은 110% 전년 동기 대비 구글도 162% 마이크로소프트 44% 페이스북이 94% 그다음에 아마존이 220%의 높은 증가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중에서 뭐 하나 잘 가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데 그중에서 네 번째인 종목 예, 페이스북이 먼저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느낌상 구글이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 구글이 한 2% 밑에 있거든요. 예. 조금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점점 하나씩 이렇게 좀 기술주에 대한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다 있으시니까 뭐 설마 빅테크 없는 분들 없지 않겠습니까? 있겠지만 없는 분들은 조금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일단 페이스북 보유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와중에 사상 최고치 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 분들이 다 이렇게 이게 가겠어 라고 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아니네요. 로지텍 아십니까? 로지텍? 로지텍? 네, 로지텍. 마우스 키보드. 예, 요즘에 로지텍으로 굉장히 게임 조구 갖다 놓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지만 지금 저 일봉이 로지텍 일봉입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 네. 최근에 엄청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 아.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 40달러짜리 주식이 120달러까지 세 배가 올라갔습니다. 아. 집에 있으면서 그러네요. 엄청나게 많이 쓴. 예.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카메라 써봤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게 로지텍인 것 같습니다. 로지텍 카메라. 예, 집에서 쓰기 편하고 네. 그다음에 로지텍을 깔면 설치하면 소프트웨어까지 다운 받아갖고 촬영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카메라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선 뭐 마우스 뭐 조그가 되는 거 아니면 무선 키보드 좋죠. 뭐 게임 관련 예. 장비도 로지텍 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올라간 걸 놀라지 마시고요. EPS가 말이죠. 작년 대비해서 두 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 매출도 역시 네. 크게 증가하는 모습. 매출과 순이익이 두 배 증가했으니까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간. 예. 로지텍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누가 얘기했죠. 소리 없이 이렇게 왔다. 그래서 소리 없이 움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게 앞으로 계속 저 상승세를 보일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반 정도는 예,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예. 뭐 또 이렇게 그 써본 분 저도 써보고 나서 로지텍에 대한 관심이 커져갖고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무선 마우스도 그걸 쓰고 있는데 네. 점점 쓰는 분이 더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 없이 사상 최고치 가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페덱스가 다시 한번 소리 없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디심을 보여주고 있는. 작년에 일단 올라 좋았다가 올 초에 좀 밀렸거든요. 네. 밀려갖고 아 이제 끝났구나 페덱스의 시기는. 근데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페덱스가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온라인 배송이 증가해서 예. 그런데 온라인 배송이 코로나 끝나더라도 한번 배송하신 분들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 때문에 예.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실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덱스나 뭐 UPS나 비슷한데 페덱스가 먼저 사상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대단하죠.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이제부터 좀 이제 아까 얘기했던 AMC를 좀 말씀드릴 건데
AMC가 어제 35%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한 명의 레디터가 이제 어제 돈 셀, 팔지 마라 라고 하면서 독려하는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팔면 안 된다. 그래서 공매도 애들을 좀 혼내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 초만 해도 1.8달러였죠. 파산 직전까지 갔던 주식이 현재는 26달러, 현재는 또 시간에 3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성장주, 신규 상장 종목, 스펙주가 좀 쉬면서 틈새로 잠깐 들어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지금 이제 공매도 잡으러 가자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주가 정도가요. 네. 저기 저 그래프에서 보이면 몇 년 전 주가하고는 비슷한 수준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게 영화 선임이 그나마 좀 나았을 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초기 상장한 주가예요. 지금 회복한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는 건데요. 2019년 1.44달러 마이너스였는데 네. 작년에 마이너스 39달러 찍었습니다. 작년에는 뭐 예, 그러니까 다 망했는데 네. 특별히 많이 망해갖고 사실 파산해도 문제가 없었던 그런 기업인데 허츠하고 달리 이건 잘 버텼죠. 허츠는 파산했고 네. 근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그런 모습인데 불구하고 거꾸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어제 우리 이프로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선악은 없죠. 네. 선한 거 없습니다만 조금 심하다 제가 보기 상승폭이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갖고 많은 분들이 광란에 어제 매수를 좀 보였다. 예, 광란의 매수 예, 올해 초에 샀으면 좀... 저것도 한 15배네요. 올해 말입니까? 올해 초에 샀으면 샀으면 뭐 진짜 네. 제가 샀으면 여기 안 있겠죠. 근데 뭐 그걸 누가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보는 건데 네. 그러면서 AMC 엔터테인먼트, 게임스탑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YTG 그러니까 올해 예, 1년 동안에 1년이 아니고 올해 모습만 보게 되면 게임스탑이 1187%가 올라갔고요. AMC 엔터테인먼트는 993%가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이프로님 말씀처럼 올해 초에 한 1000만 원만 넣었으면 상당한 돈을 벌지 않았을까. 네. 뭐 이거 늦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때 한번 급등했었잖아요. 과거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거보다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만 다시 한번 어쨌거나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뭐 오늘까지는 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날 본장 들어가면 오히려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정말 웃긴 일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제 짐 크레이머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 막 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밈스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밈 주식이 또 있다 하면서 비욘드 미트를 언급했어요. 비욘드 미트가 현재 공매도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높은 편이다 라고 했는데 될 거다? 말 떨어지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 직업이 뭐예요? 애널리스트입니까? 아니면 이분은 굉장히 네. 그 쇼맨십이 뛰어나니까 약간의 좀 뭐죠 연예인 기질이 있는 주식 예능 방송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웃기게 하고 뭐 저도 이제 따라하고 싶은데 네. 막 이렇게 소리 꾹꾹 누르고 막 그런 하는 거예요. 뭐 쇼맨십이 솔직히 아닌데 짐 크레이머 예 근데 이분이 뭐 영상 한 편에 뭐 1억을 받는다는 소문도 있고 출연료를 엄청나게 받는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비언드 비트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수직 상승하면서 12.52%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밈 주식이 지금 이제 다시 시장의 주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일단 다시 얘기하자면 밈은 여러분들 뭐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 우리가 밈 주식이라고 하냐면 성장주를 따라한다는 거죠. 성장주를 따라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밈 스탁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당분간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또 저거 사서 그러니까 시장이 요즘 좀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재미가 없으면 모든 돈 되는 거를 박박 긁어다가 사실 매매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했다가 좀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밈스탁이 다시 뜬 건데 이것도 끝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유통 주식에 예. 종목을 쭉 제가 이건 뽑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어디 기사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걸 제가 딱 보여드릴 거니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도 아마 딱 보시는 게 아는 종목 있죠. 여기 배트앤비욘드 예, BBBY라고 하는 이것도 같이 민스타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공매도 워낙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17개 앞에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18개 총 35개 기업을 딱 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리오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닙니다. 이게 네. 시장이 네. 그 선진 시장인 거하고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본받을 거 많잖아요. 뭐 공시나 이런 것들 좀 더 투명하고 내부 거래 더 단속하고 그런 거하고 저런 거하고는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명암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여기 21위에 니콜라가 뽑혀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다음에 예. 워크호스라는 게 또 있는데 워크호스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저기 전기차인데 픽업 트럭을 만드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체국에 수주를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면서 또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런 것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비중이 유통 주식의 한 30% 이상 차지하는 종목들이니까 네. 보시면서 이런 것 좀 주의하시고 이 리스트를 좀 보실 분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카페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포스 일단 분위기 바꿔갖고요.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 예, 88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가 넘어가는 실적을 나왔고요. 와우. 전년 동기 대비 보다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도 역시 22.6%가 증가하는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2분기 실적 전망 역시 원래 86센트 예상했는데 네. 90센트 넘어가는 그런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에 3박자가 다 좋은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부터 좀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점점 고점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좀 달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세일즈포스닷컴은요 한번 좋은 관점에서 예, 보시기를 좀 조언드립니다. 세일즈포스 예, 여기가 무슨 소프트웨어죠 이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영업을 도움을 주는 그런 걸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이죠. 잘 팔리나 봐요. 국내에서 지금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다운 받아갖고 쓰고 있습니다. 방금 요 뉘앙스, 요거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 멘트가 저도 이제 장문부장님이랑 꽤 오래 했는데 의외로 신통력이 있습니다 주가에. 아예 그럼 뭐 그냥. 그래서 일단은 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일단은 그 참고해 볼게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클라우드 쪽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 관련, 그러니까 회사에 네.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저도 한번 쓰고 싶을 정도까지 네. 이 CRM에 있는 그 클라우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변 분한테 물어보시면 꽤 많은 기업이 이걸 쓰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주쯤 전인가요? 팔란티어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 괜찮게 나왔네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익 많이 나오는 회사들은 나름 괜찮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네. 언제 팔란티어 주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날 한 주를 사서 담아놨는데. 네. 그때 이후로 한 18% 정도? 아, 18%는 뭐 이따가 네, 저기 몬스터 해버리지 않아 또 얻어먹는 걸로 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넘어갑니다. 실적은 뭐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얼타뷰티 화장품 회사가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도 대단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마이너스 1.39달러였는데 이번에 1.95로 예상했고요. 그런데 그거의 두 배인 4.07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서 좀 화장을 좀 해야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니까 이렇게 립스틱에 대해서 네. 이제 혹시 이게 바른 다음에 남을 또 쓰면 약간 오염의 그런 이제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한 번 쓰고 안 쓴다든지 아니면 같이 안 쓴다든지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화장품이 많이 팔렸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립스틱이 많이 팔렸다고 해서 립스틱을 누가 먹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아니 저도 뭐 이렇게 근데 일단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바르고 남이 또 두 번 바르기 좀 그러니까 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일단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 어쨌거나 계속해서 수요가 폭증할 거로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오늘 올라간 주가는 안 보이는 건데요. 아마 오늘 사상 최고치를 한번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갭도 실적에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05 예상했는데 0.48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갭도 많이 입으시나 봐요. 우리 업체인데. 네. 일단 뭐 이것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갑자기 이들이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아, 지금 원자재 공급이 안 돼 갖고 좀 위험할 수 있어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주가가 좋을랑 말랑 했다가 다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분위기 그렇다는 거 제가 파란색을 칠해놨죠. 그래서 일단 시점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 요 멘트 때문에 약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번 아웃피터스, 아메리칸 이글, 그다음에 아베코는 피치 의류 업체가 다 좋아요. 네. 어쨌거나 뭐 지금 밖으로 나오는 시기니까
옷을 많이 사 입으시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회복이 좀 빠르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는 아까 그 립스틱 얘기하고 살짝 네. 넘어갔더니 네. 립스틱은 화장품 주식이 아니라 음식료라고. 아 그런가요? 아 그, 네. 근데 그 지렁이로 만든다는 소리가 맞습니까, 이게? 지렁이로 만든다고요? 예, 지렁이로 립스틱 만드는 게 맞습니까? 뭐 뭘로 만들든 뭐. 아 저는 제가 누가 이런 거 배탈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립스틱은 네. 그렇죠 많이 먹기도 하고. 아 저기 보통 지금 방송 나가면 남자분들도 이렇게 립스틱 발라주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네, 립스틱은 네, 네. 바르는 본인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먹죠. 먹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먹고. 그래서 립스틱을 남성들이 많이 먹을까, 여성들이 많이 먹을까 통계해 보면 좋겠다. 남성이 생각.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남성이 많이 먹겠죠. 네, 왜냐면 자기 것도 먹고 뭐 그렇게 하죠. 아, 본인들은 별로 안 바르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니까 평상시 안 바르시구나. 네, 아, 그렇죠. 특별한 상황만 바르시니까. 네, 남자들은 립스틱 네, 잘 안 바르죠. 네. 주로 먹는데 이제 네. 본인들도 이제 화장하다 보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섭취량이 네.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었어요. 네. 네. 이 프로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그래서 아, 그렇다고요. 그런 겁니다. 네. 약간 립스틱 얘기는 뭐 그렇게. 근데 어쨌거나 입에 묻히는 거니까 안전성이 보장된. 아 그렇겠죠. 뭐 상관없고. 근데 뭐 물론이죠. 많이 먹으면 또 그렇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코 실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화면을 떠왔습니다. 코스트코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거든요. 네. 딱 보시면 코스트코 EPS 비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EPS가 예상치 상회했다. 매출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시는 것처럼 EST가 이제 estimate라고 해서 이게 예측치고요. 여기 실제니까 2.34 예상했는데 2.75가 나오는 거 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전체적인 동일점포 매출 보통 보게 되면 20.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미국은 네. 예. 18.2%. 그리고 토탈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에 대한 매출 비중은 41.2%가 증가하는 모습 보였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아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아마 많은 분들이 코스트코 회원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주차난 늘 큰 카트에 치이고 막 부딪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는 물건도 싸고 막 그렇게 좋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스트코를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코스트코 주식은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간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아, 그래요? 예. 관심 있게 좀 늘 사상 최고치였어요. 코스트코는 조금 쉬면 다시 가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꺼번에 워낙, 급하게 많이 안 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그 충성 고객이 많고요. 네. 그 회원이 보통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검사하는데 왜 좋아하죠? 검사하고 막 큰 카트에 치이고 주차하려면 오래 걸리고 근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코스트코를. 거기에만 있는 독특한 괜찮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아 고기나 이런 것도 막 뭐 케이크도 크고 막 그렇기도 있잖아요. 하고 네 그렇게요. 나머지는 다 불편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불편한 게 맞는데 그 생수도 여러 가지 그 자체 브랜드가 있죠. 거기에만 있다 보니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코스코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미국 주식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네. 자 아마존에 대한 MGM 스튜디오를 이제 84.5억 달러 인수한 건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걸 왜 했을까? 근데 번스타인이 이거에 대한 그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만약에 국내에 있는 그 유명 애널리스트 분이 나오신다 그러면 좀 더 깊게 얘기할까? 저는 이제 깊진 않고요. 얄팍하게만 한번 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에 홀푸드 마켓을 137억 달러 인수했으니까 이번 두 번째 큰 금액으로 인수한 거고요. 네. MGM에는 영화 4,000편이 있고 TV쇼가 17,00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쇼에는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런데 이제 번스타인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번 인수에 대해서 과연 이것 때문에 프라임 회원이 증가할까? 현재 2억 명인데요. 예. 프라임 회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회원제 한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프라임 회원이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현재 2억 명인데 과연 MGM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까? 라는 부분. 이게 무료 서비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뭐 이걸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니까. 프라임 회원은 연회비는 내는데. 예, 연회비 내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MGM 때문에 갑자기 내가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보면 별로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영상 제작에 매년 110억 달러 지출하는데 왜 또 인수했냐 이런 예. 질문. 그러니까 굳이 또 왜 인수했냐. 여러분들 85억 달러면 지금 아마존이 1년간의 단기 순이익이 260억 달러 벌거든요. 예. 대략 3분의 1 정도를 쓴 거잖아요. 번 거에. 예. 그러니까 글쎄 좀 약간의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원화로 치게 되면.
영상 제작에 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10조 원이라고 쓰는 겁니다 지금. 근데 벌지는 못한다는 뜻인가 봐요. 돈 못 벌지 이걸로. 근데 이제 그걸 물어봤고요. 세 번째는 2억 명의 프라임 회원 중에 영상 이용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분들, 네. 프라임 영상을 보는 분들이 1억 5천만 명인데 네. 얼마나 더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MGM을 갖고 와서 더 많이 보게 하려는 건가? 솔직히 한 70% 보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무료지만 많이 보는 거거든요. 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이거 제가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너스로 주는 콘텐츠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거 그렇게 드물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일단 그런 거. 네 번째는 뭐냐면 프라임 회원이 일반 회원에 비해서 2.3배 소비를 하고 있는데 MGM의 인수로 인해서 이탈 회원이 없어질까? 감소할까? 지금 조금씩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막아줄 것이냐. 근데 정말 필요한 인수였을까라는 의문을 던진 겁니다. 이제 이걸 주주분들도 생각 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월가 있는 아이비들도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이거 과연 10조 원에 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건데 각자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아마존이 갑자기 오프라인 약국을 연다고 또 발표했거든요. 하고 싶어 했었죠. 예, 계속. 그 약국을 예, 예. 홀푸드 마켓에 넣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굳이 MGM 스튜디오를 가지고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에 그동안 히트작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MGM 그 스튜디오 앞에 나오는 그 호랑이가 어흥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저거군요. 그, 예, 넷플릭스 예. 앞에 보면 두둥한 거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좀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007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 네. 로키. 그거 취향이죠. 그다음에 싱잉 더 레이. 예? 아, 그거 이제 각자 취향이니까. 각자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어쩌고는 거죠. 예. 1950년대 히트했던 싱잉 더 레인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이거 외에 최근 영화 다 있죠. 그렇지만 이게 그 아주 여기에 히트쳤던 이제 대표작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10조 원을 투자했다 자체가 약간 조금 좀 뭔가 좀 제가 보기에는 갸우뚱하는 그런 예.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이 네. 주가가 좀 못 가는 바람에 답답했는데 예. 향후 더욱더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시각이 있어 가져온 거니까요 각자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번스타인의 좀 편에 서서 좀 잘못 예. 좀 잘못한 것 같다 좀 너무 급하게 쓴 게 아닌가 그거보다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라임 회원이 요즘 자꾸 빠져나가는 건가 봐요. 약간씩.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리포트에 보게는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무료 배송을 늘리고, 그러니까 프라임 회원에 대한 혜택을 늘려갖고, 그러니까 네. 실제 물건을 구매하는 거 관련해서 해야지. 솔직히 물건을 구매하는 분한테 서비스 주는 혜택을 더 크게 늘린다는 거는 본질을 약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굳이 뭐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프라임 회원이라는 게 그 혜택을 받으려고 프라임 회원에 가입하기도 하지만 프라임 회원에 가입해 놓으면 내가 왜 연회비를 이렇게 낭비하지 싶어서 오히려 물건을 더 사는 네. 그 본전 뽑으려고 네. 코스트코 회원회비 미리 내고 나면 한 번이라도 가야지라고 해서 오잖아요. 네. 뭐 그런 상승 효과가 서로 있을 텐데. 네. 좀 뭐 덜 빠져나가게 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예. 사실은 그게 목적이었죠. 하고 목적이었는데 뭐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어떨까라는 약간의 예. 아쉬움의 그런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오늘도 굳이 이제 저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 네. 많은 사람들은 여가가 본의 아니게 많이 생길 거다. 본이든 본의 아니든. 그럼 그 여가를 뭘로 채울까 생각하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들일 텐데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 능력을 갖고 있는 뭔가 그 실체들의 몸값은 뭐 연예인도 포함하고 연예인 매니지먼트도 포함하고 영화 제작사도 포함하고 하는 건 아마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뭐 투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다양한 기술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마 못 느끼시는데 상당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 혹시 그 파워포인트 쓰십니까 혹시? 네. 파워포인트 오피스 365? 돈 내고 쓰시는 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네.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 돈 내고 쓰는 거. 예. 예. 일반 뭐 DL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직까지 계시는데 어둠의 경로가 진짜 쓰시는 거. 예. 보시면 글자 뭐 못 치시면 다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알아서. 예. 예. 만들어지고 영상도 그러니까 오히려 동영상처럼 막 움직이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저가 제인이 생각하는 AR라는 거는 딱히 뭐
뭐가 좋아진다고 느끼지 없는 약간의 편리성. 네. 뭐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죠. 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그 AI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예. 제가 보기에 AI는 이미 많은 아. 것들이 들어와 있고 굳이 뭐에 쓰고 있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모든 움직이는 행동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항상 파워포인트 준비하면 저도 이제 이것도 파워포인트지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그래서 어, 진짜 이게 AI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빨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네. 출발 상황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렇죠? 출발 상황. 예, S&P 500이 0.29% 상승입니다. 만약 이렇게 끝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예, 결산은 거의 강보합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우도 역시 0.37% 플러스인데 만약에 0.37% 플러스 끝난다 그러면 예. 다우는 한 2% 상승으로 5월 달에 결산을 볼 것 같고요. 네. 나스닥이 만약에 오늘 현재 0.39%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대로 끝난다 그러면 한 1% 초반에서 마이너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급등한다 그러면 잘하면 플러스 전환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셀링베이는 아니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럼 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먼저 딱 찍으면 AMC가 보이죠? 눌러 보겠습니다. 33.47%가 올라가는 예, 30%가 넘어가는 AMC가 말씀. 이제 코인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위에 예, 이런 주식이 있다, 예, 공매도 주식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31%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셀포스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니까 이거는 뭐 6.1% 당연하죠. 6%가 넘어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와 셀포스닷컴 6% 넘는 급등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오늘 이후부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어차피 누구도 모르죠. 주가는 모르지만 네.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뭐 솔직히 한 10%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 뭐 생각보다는 덜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어서 보이는 거 한번 찍어보고 다시 예, 니콜라 같이 올라갑니다. 떨어지네요. 니콜라 1.42%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펠란티어 한번 같이 보고 펠란티어도 역시 4.4% 올라가면서 24달러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네. 그럼 예. 아까 얘기했던 그 AMC의 친구 게임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안 올라가네요. 2.85%. 그래서 뭐 오늘도 좀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AMC가 특별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네. 제가 왜 따로 여기서 보여드리냐면 이 종목들은 그 S&P 50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맵에 따로 좀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실시간 맵을 보게 되면 눈이 확 들어오는 게 예, 셀포스가 지금 현재 6%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1% 상승, 뭐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야 코스코는 이 와중에 내려가네요. 실적 엄청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까 사상 최고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좀 보는 거겠죠. 예, 그리고 오늘 금융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금융주, 뭐 뱅크아메리카 1% 상 하락, 그 다음에 JP모건체이스 0.57%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트코 빠지는 것 외에는 특별히 뭐 눈에 띄는 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AMC 이런 것도 여기 포함돼 안 돼 있다 보니까 체크는 안 되지만 그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 다음에 제약주가 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며칠 동안 쉬었거든요. 예. 오늘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에브비 1.79% 거의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사상 최고치 약간 미끄러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역시 0.5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매도 보고서가 나온 모양이에요? 애플요? 가끔씩 나오죠. 가끔 나오죠. 애플은 늘 있어요. 애플은 원래 기존에 매도 보고서가 두 개 있었는데 네.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겠죠. 이게 0.37%가 빠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뉴스트리트에서 예, 지금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90를 제시했습니다. 90달러요? 네, 90달러. 예. 많이 내리네요. 예, 많이 내린 거죠. 예. 이제 애플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일단 그럴 수도 있어 보이죠. 왜냐면 일단 애플 뭐 앞으로 또 성장한다 그러면 예. 좀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서비스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려고 하지만 예. 하지만 솔직히 스마트폰, 아이폰 뭐 이거 외에는 특별히 물론 이제 애플 카드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 가셔야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아이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빅테크에서 가장 많은 매도 기능을 보유한 게
애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자, 네. 전반적으로 뭐 뉴스도 다 이제 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아, 받는 아, 요거 한번 기사 좀 예, 네, 기사 좀 체크, 볼까요? 예, 요 예. 체크해 볼까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려갖고 예, AMC 엔터테인먼트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런 겁니다. 예, 여기 나오죠, 밈. MEME 그래서 밈이란 말을 보통 씁니다. 맴, 그러니까 밈스탁.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걸 보시면 아 밈스탁이 그런 거구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타비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셀포스닷컴 말씀을 드렸고요. 아 보잉은 1.2%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스가 나왔는데 787 드림라이너에 대한 인도가 예, 딜리버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사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연방 항공국에서 뭔가 그 규제 때문에 정지시킨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조사해보고 월요일날 말씀드릴게요. 자, 빅나치는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디스카운트 리테일러, 그러니까 싸게 물건을 파는 상점인데요. 요거는 1.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실적은 잘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잘 나오는데 빠지네요. 다 잘 EPS 1.69 대비 2.6이 나왔고요. 매출 역시 잘 나왔고요. 동일 점포 역시 11.3%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 주가가 좀 빠진다네요. 이것도 뭐 그게 되면 차익매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 델 컴퓨터나 HP 같은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요즘 아시겠지만 델이나 HP 같은 거 PC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다 주가가 좋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코스트코 아까 말씀드렸고 갭도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장 이후에 월요일 장은 없죠. 그러면 월요일 장은 없지만 그 대표님께서 뭐 중재하지 않으면 네. 저는 이제 나오려고 그럽니다. 월요일 날. 그러시죠. 그럼 예. 월요일 날 할까요? 해서 예. 그동안 이제 시장 보느라고 잘 못했던 조금 분석적인 예. 이야기나 한번 페이스북 같은 거 예. 좀 그런 것도 말씀 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못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 여유 있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장 안 봐도 되니까. 네. 단 이제 이 프로님이 나오시면 할 거고 네. 이 프로님 안 나오시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집에 안 들어간다고 소문이 났긴 합니다만. 아니 어디 들어가셨잖아요. 네. 아니 뭐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예. 그러나 자꾸 자정전에 안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미국 주식은 좀 더 잘하려면 어떤 걸 좀 보면 좋아요? 그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지만 결국은 종목의 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ETF를 그냥 담는 게 아니라면 종목의 픽일 텐데. 근데 미국 주식이 굉장히 쉽거든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 네. 뭐 나이키, 뭐 애플 아까 뭐 그런 다 일반 쓰시는 기업들이니까. 아마존은 솔직히 잘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네. 다 아시는 기업들이 다 대부분 다 가거든요. 비자, 마스터 이런 카드 뭐 뭐 카드 회사 그다음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그냥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애널리스트가 보나 내가 보나 똑같은 거 보고 하는 거다. 애널리스트가 결국 보는 거 뭐냐면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네. 어차피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뭐든 IB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보기도 바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왜 또 그걸 또 한 번 번복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차피 다 찍어주고 알려주고 목표주가 제시하는데 네. 그 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정보 전달자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보 전달자. 어떤 게 왜 빠지는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 기사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나마 제가 선별자가 해서 가져온 기사가 이 정도인데 선별을 안다 그러면 저는 보통 한 100가지는 나올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기사를 많이 왜냐면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사를 더 뿌려주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이 왜 투자가 내려갔다든지 그냥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 좋은데 어떤 뭐 깊이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깊이 있는 거 더 좋죠. 그렇지만 이미 그거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네. 그건 간략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이게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물론 그거 아니어도 올라간 주식이 있지만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인데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엄청 편하잖아요. 네. 머리 쓸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뭐 그렇게 미국 주식 하시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운 게 선택해서 가신 분들이 많아갖고 네. 안타까울 뿐이죠. 조금. 예. 예. 제이 피터님이 미국장 월요일 왜 쉽니까? 이런 메모리얼 데이로 쉽니다. 메모리얼 예. 데이. 현충일? 현충일이죠. 현충일이라서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항상 미국은 뭐 월요일 쉬어서 이렇게 이어지게 합니다. 토일 월 아니면 네. 금토일. 워낙 휴장이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9일 쉬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얼마 안 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도 좀 상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보부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부장님도 오늘도 에너지 음료 하나 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